오늘은 화농성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큐아크네를 알아보겠습니다. 큐아크네는 이부프로펜 피코놀 30mg과 이소프로필 메틸페놀 3mg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드름을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왼쪽의 화농성 여드름과 오른쪽의 좁쌀형 여드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큐아크네는 이런 염증성으로 된 화농성 여드름에 효과적이고 좁쌀형에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화농성 여드름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박테리아입니다. P아크네스라고 불리는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아크네스라는 이 세균은 우리 피부에 여드름을 일으킵니다. 피부에 상지하는 균입니다만 그냥 기름만 먹고 자라면 좋지만 이놈들이 하는 짓이 우리 피부에 기름을 먹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다만 증식을 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아주 쓸데없고 몹쓸 짓을 피부에 합니다. 하는 짓이 거의 모기급입니다. 피는 먹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가렵게 하고 병도 옮기는 것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균입니다. 피아크네스는 정상적으로 분비되어야 할 피부 기름을 먹으며 자랍니다. 피지는 분비되면 기름층이 돼서 우리 피부의 보호막도 되고 수분층도 보호해주지만 막히면 상당히 피곤하게 하는 여드름이 되죠. 피아크네스가 증식하면서 피지가 밖으로 분비되지 못하고 피아크네스가 증식을 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피지가 나갈 아예 구멍조차도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돼서 화농성 여드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피지를 터뜨리면 안에 들어있는 증식된 세균들이 튀어나오고 또 묻은 선으로 다른 피부를 만지면서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몰이 작업을 할 때 오른손잡이들은 왼손을 가만히 둬야 하고 왼손잡이들은 오른손을 가만히 둬야 합니다. 자주 손도 씻어주고 소독도 하고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큐아크네스에는 두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부프로펜 피코놀은 염증을 억제하고 이소프로필 메틸페놀은 살균 효과를 가져 여드름을 죽입니다. 피아크네스를 죽이고 그리고 염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부프로펜 피코놀은 염증을 억제하는데 이름이 이부프로펜과 유사합니다. 이부프로펜과 이부프로펜 피코놀은 약간의 구조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는 역할은 위치만 다를 뿐 같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부프로펜은 부루펜 또는 맥시부펜에 사용되는 해열 진통 소염 성분입니다. 아기들이 열날 때 많이 먹이기도 하고 어른들의 소염 진통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이부프로펜의 소염 기능을 피부에도 사용하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그냥 이부프로펜을 피부에 바른다고 이게 소염 기능이 발현되는 것도 아니고 피부에 흡수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작용기들을 붙여서 피부에 적용할 수 있게끔 바꾼 것이죠. 그래서 피부로 들어가면 이부프로펜과 같은 소염 기능을 합니다. 이부프로펜은 NSAID 계열의 진통제로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하는데 기사에 나온 내용을 인용하면 지방 분해 효소를 억제해서 염증 반응을 차단한다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메커니즘을 보더라도 지방산에서 포스포리파아제 A2에 의해서 아라키도닉 액시드가 만들어지고 콕스2를 이용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 생성되는데 간단하게 지방 분해를 억제해서 염증을 차단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성분은 이소프로필 메틸페놀입니다. 이소프로필 메틸페놀은 티몰로 불리는 살균 효과를 가진 물질입니다. 티몰은 천연 항생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티몰은 사용되어 왔으며 이런 식으로 천연 유래 오일로서 판매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레가노라는 식물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오레가노를 민간요법으로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합니다. 오레가노가 여드름에 효과가 있는데 오레가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분석한 논문을 보면 주성분이 바로 티몰과 카바크롤입니다. 여기 오레가노 오일에서 쓸만한 성분인 티몰만 뽑아내서 이소프로필 메틸페놀이란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큐아크네와 동일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녹십자의 엔젤톡, 한독의 클리어틴 더블 스팟톡은 큐아크네와 완전히 동일한 약품들입니다. 이들 제품은 이부프로펜 피코놀 30mg, 이소프로필 메틸페놀 3mg이 들어가 있는데 동아제약의 에쿠노는 이소프로필 메틸페놀이 10mg으로 큐아크네의 3mg에 비해서 3.3배 더 용량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소프로필 메틸페놀이자 티몰은 살균 능력이 있는데 살균 쪽에 좀 더 강한 효능을 원하신다면 에쿠논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티몰은 피부에 자극감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함량인 에쿠논은 한번 고려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큐아크네와 같은 제품을 사용하시다가 피부 자극감이 없다면 에쿠논으로 업그레이드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큐아크네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제품들은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만 간헐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부프로펜 피코놀은 상관없으나 티몰 성분이 광범위하게 피부의 상재균을 죽일 수가 있으니 연속으로 2주 이상 사용하시면 피부에 오히려 악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사용하셔서 치료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